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신기행 씨의 가을사랑이라는 노래를 가을에 띄워드리겠습니다. 첫 부분에 중급 버전인데 첫 부분에 2번 줄 5플랫을 쳤죠. 자, 여기서 두 박 끌고 반박을 끌어줘요. 오, 둘, 셋. 그 다음에 자, 이거 끊자마자 바로 새끼손가락으로 4번 줄 7플랫, 그 다음에 3번 줄 4플랫, 5플랫. 여기 다 8분음표라 빠르진 않아요. 오, 둘, 셋. 7, 4, 5. 다시 3, 4. 5, 2, 3. 7, 4, 5가 되죠. 자, 이때 손을 최대한 벌려서 4, 5, 6, 7 손 각각 포지션 칸마다 한 그 손 맡은 손이 그대로 연주할 수 있게. 자, 그다음 다시 4로 돌아오죠. 4. 자, 여기서 4, 8, 8 했는데 여기서는 한 박 반을 끌어주긴 하는데 4, 아, 아. 그다음에 5번 줄 8 플랫 8 플랫 두 번. 여기서 이제 4에서 좀 가는 게 쭉 멀어지죠. 이렇게 4, 8, 8 한 다음에 한 박 끌고 7이 되는 거예요. 4, 8, 8 7이 되겠죠. 처음부터 3, 넷, 5, 둘, 셋, 7, 4, 5, 4, 8, 8, 7. 그 다음에 2번 줄 다시 5, 5로 떨어져요. 두, 역시 두 박 반 두, 오, 둘, 셋. 그 다음에 3번 줄 여기서 5를 치고 2번, 3번 줄 4플랫 4, 5, 7이 돼요. 4, 5, 7 4, 5, 7 다시 3, 4 5, 둘, 셋 4, 5, 7 충분히 시간을 끌어서 소리를 내주고 4, 5, 7 옮겨주시면 돼요. 그 다음에 5 하고 한 박 반을 끌고 4번 줄 7플랫 7, 7 하고 한 박 하고 또 7을 또 쳐줘요. 그러니까 5, 7, 7, 7 계속 7을 쳐주는 거야. 자, 네 마디 떼어들어 볼게요. 3, 넷, 5, 2, 3, 7, 4, 5, 4 손 벌려주고 8, 8, 7, 5, 2, 3, 4, 5, 7, 5, 7, 7, 7. 자, 그 다음에 5마디에서 1번 줄 5플랫 5, 그 다음에 2번 줄 한 박 두 박 반 끌고 5, 6, 8 이래요. 2번 줄 5플랫 2, 5, 2, 3, 5, 6, 8 그 다음에 6플랫 2번 줄 6플랫 하고 한 박 반 6, 5, 5 그 다음에 3번 줄 7플랫 7, 7 하고 7 한번 또 쳐주고 시작 6, 7, 7, 7 그 다음에 2번 줄 5, 두 박 반 5, 둘, 좀 전 위에서 쳤던 4, 5, 7까지 했죠. 4, 5, 7하고 이번에는 4 하고 한 박 반 4, 아, 아, 7, 7 하면서 끝나는 거예요. 5, 같이 해볼게요. 붙여서 해볼게요. 3, 넷, 5, 둘, 셋, 4, 5, 7, 4, 7, 7 이게 되겠죠. 전체적으로 좀 한번 띄워드려볼게요. 뭐 어렵지 않기 때문에 박자가 느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만할 거예요. 3, 넷, 5, 둘, 셋, 7, 4, 5, 4 손 벌려주고 8, 8, 7, 5, 둘, 셋, 4, 5, 7, 5, 7, 7, 7 1번 줄 5, 둘, 셋, 5, 6, 8, 6, 7, 7, 7 5, 둘, 셋, 4, 5, 7, 4 더 띄워드릴게요. 셋, 넷, 오, 둘, 셋, 칠, 사, 오, 사 손 옮겨주고 팔, 팔, 칠, 오, 둘, 셋, 사, 오, 칠, 오, 칠, 칠, 칠 1번 줄로 오, 둘, 셋, 오, 육, 팔, 육, 칠, 칠, 칠 오, 둘, 셋, 사, 오, 칠, 사 이렇게 되시면 뭐 전주 간주 두 개 다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이렇게 하시고 나서 이제 후주 부분 한번 잡고 넘어갈게요. 후주는 처음에 2번 줄 5플랫 5, 둘, 한 박 반, 셋, 7, 5, 7, 5가 돼요. 5, 둘, 하나, 둘, 7, 5, 7, 5가 되죠. 1, 2, 7, 5, 7, 5가 돼요. 그렇죠. 5하고 3번 줄 7, 5, 7, 5가 되고 한 박 끌고 다시 또 3번 줄
7 한박판 5 4 이번엔 7하고 5 4 5 7로 3번째 5 4 5 7로 하시면 돼요. 7 2 5 4 5 7 그 다음에 2번째 5 한박판 6 5 그 다음에 5 5 6 5 2번 2번 1번 줄 4 4 5 하면서 끝나는 거예요. 다시 3 4 5 되면 뭐 후지도 간단하게 끝나겠죠. 후지 전체로 한번 쭉 해볼게요. 셋, 넷, 오, 지, 오, 지, 오, 지, 오, 사, 오, 지, 오, 루, 오, 사, 오가 되죠. 이렇게 되시면 뭐 후지 재미있게 연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상으로 가을사랑 전주 및 간주 및 후지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번 시간에는 연주법 알아보겠습니다. 슬로우 고고의 기본 공식 무조건 외우셔. 이것만 아시면 돼. 다른 곡 모든 곡이 다 적용이 돼. 슬로우 고고는 4분의 4박자인 한마디를 너무 느리기 때문에 8분의 8박자로 바꿔서 아르페지오로 첫 부분을 하는데 한마디 안에 8번을 치면 되는데 8번에서 코드가 두 개일 경우 4번씩 반씩 나눠서 치시면 돼요. 무조건. 무조건이에요. 그렇게 외에 만드는 것들은 섹션이라고 해서 따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잘 치든 못 치든 공부해야 되는 거 그건 이제 빼고 일반적인 진행상에서 코드가 한 마디에 두 개 나올 때는 반씩 해서 네 번씩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 네 번 어떻게 할 것이냐 아르페지오로 첫 부분을 무조건 그 코드에 루프트를 쳐요. A마이너 같은 경우는 지금 A마이너 5번 줄이죠. 5번 네 번에서 한 번 쳤죠. 그럼 세 번을 5번 4번 6번 5번 4번이 루트를 치는 부분이고 1, 2, 3번 줄이 화음이거든요. 그러면 3번 2번 3번 하시면 돼요. 다시 그럼 루트까지 붙이면 5 3, 2, 3 되는 거예요. 그렇죠. 5, 3, 2, 3. 근데 이제 한마디 코드 두 개니까 그 다음에 E7이 나오면 E7은 6번 줄이거든요. 6, 3, 2, 3 되는 거죠. 근데 한마디 코드가 하나일 경우에는 5, 3, 2, 3 5, 3, 2, 3 두 번 치셔도 되지만 5, 3, 2, 3 두 번째 칠 때는 5를 치지 말고 1번 줄을 치는 거예요. 1, 3, 2 첫 방만 5번 줄을 치는 거예요. 모든 코드에 그러면 좀 연주하는 것도 안 헷갈리고 어떤 그 틀에 딱 만들 수가 있는 거죠. 자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앞부분을 볼게요. 그러면 그대 4 A마이너 E7 반씩 들었죠. 6번 줄 A마이너 한마디 3, 4, 1, 3 D마이너 4번 줄로 두 4, 3, 2, 3 1, 3, E7 반복 그대 사랑 가을 사랑 할 수 있는데 똑같죠. 그 뒤에는 그대가 내 그 다음에 이제 이걸 2절 한 번 더 돌고 후렴 부분에서 스트럼을 하는데 스트럼은 똑같이 8번을 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내려서 치면 돼요. 그런데 마지막 반씩 나눠서 반마디일 때 다운 다운 다 하고 다운 마지막 네 번째에서 그 전체 내리고 올려 다 치는 거야. 원 투 쓰리 포 원 투 소리 또 빠르지만 안 돼요. 똑같이 팔이 움직인 대로 이렇게 되는 거죠. 이거 근데 여기 딱 악센트가 들어가요. 양양 손목을 이용해서 위에 줄만 툭툭 양 강은 전체 강은 세게 치는 게 아니에요. 세게 치면 피크 떠서 못 써요 음이. 양약 강 양약 양약 마지막은 툭툭이 되는 거예요. 중간에 세 박자만 강이 있어요. 양약 강 양약 양약 이렇게 되겠죠. 그렇게 되면 가을 아 D마이너 가 D마이너 아 지 그 다음에 C D마이너 아련아 난 한번 치고 마지막 그르르 하고 그대 사랑 그대로 이대로만 그대로 적용하시면 뭐 여기 이 노래는 어려울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연주법도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 이상으로 연주법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